이 본래 하나인 절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인식과 대상, 인식되어지는 대상으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관찰자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쌍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형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배웠죠? 그 다음에 개체의식 차원에서 가장 근원적인 상대적 개념이 나와 너. 그 다음에 이 세계 상대, 즉 형상, 이거는 물질이, 색은 물질이 드러난 상태를 색계라고 그러죠? 드러난 상태. 공은 이 물질이 사라진 상태,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형상적, 아니비선심의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념 중에는 가장 큰 개념으로 색과 공이라는 것이 한번 딱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상대적 개념은 전부 이 세계 개념으로 이렇게 나열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이 색, 현상세계에서 나타나지는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공을 자칫 잘못하면 빼먹고서 이거를 마치 절대성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게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색, 형상세계인 세계에서 가장 큰 개념이 음양이라. 그러니까 이 나와 너, 음양, 선악, 어쩌고저쩌고, 남녀,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은 전부 이제 이 형상세계에 인식되어질 수 있는 색계, 형상세계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다. 자, 이런 개념들이 그냥 뭐 여기에 뭐 수억 가지가 들어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 또는 뭐 무슨 뭐 사상, 무슨 신념, 뭐 하여튼 뭐 많겠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런 데에서 이러한 전체성, 그 다음에 그 전체성이 품고 있는 상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식 수준이 어떻게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냐면 의식이 요 나라고 하는 요 개체성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요것만 나다라고 하는 개체의식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니까 이 의식의 관점은 전체성으로 봤을 때 반쪽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쪽알이잖아요. 이것만 나지. 이거는 나가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내가 아니야. 다른 거야. 너야. 이런 분리의식이 딱 작용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개념에 대해서 전부 시비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쌍의 개념을 보면서도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예요. 이건 좋으니까 진리고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멋대로 분별한다. 여기에 빠졌을 때 그렇게 돼. 의식이 이렇게 반쪽아리, 분리된 반쪽아리에 확 빠지게 되면 모든 걸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입만 열면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일일이
진리 같고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속고 착각하고 막 이랬는데 의식을 이렇게 근원에 두고 전체를 통째로 봐버리니까 아니 이게 통째로 진리네.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다시고 할 게 없네. 간단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통째로 하나인데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따질 게 있어야죠. 그냥 통째로인데 통째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진리를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의식이 여기 반쪽 아래에 가있어서 그렇다. 반쪽 아래에 있으니까 나머지 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이 요 반쪽 아리 이 대체 의식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근원으로 네, 전체를 통째로 보고 있느냐 단순히 요 하나의 관점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